그 엄마의 그 딸이네. 여기는 엄마, 딸. 근데 어떻게 어찌 보면은 여기 딸은 아빠 고집을 많이 닮은 것 같고, 딸이 응?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네네.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말을 빨리빨리 해요. 네네. 아빠 고집을 많이 닮았어, 이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 고집대로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마하고 딸하고 같은 업이다 그래. 같은 업이다 하면 엄마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남을 가르치는 일이나 이런 걸 해야 돼. 맞아요? 네. 선생님은 아닌 것 같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 이런 건 아니죠. 어디 있지? 그쵸? 응. 그것도 가르치는 거잖아. 네네. 그쵸? 그래서 그런 쪽. 근데 딸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 지금이 좋아요. 그냥 좋아? 네. 근데 저기 뭐야, 딸의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딸이 조금 완벽주의 같아. 그런 거 있어요. 어? 너무 완벽주의자고 있잖아.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길 방향으로만 가려고 그래. 그런 남이 거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흔들리고 뭐가 흔들리고 그러질 않아. 내 고집대로 가야 돼. 내 직성대로 가야 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할 때, 시비 구설이 많이 따라. 시기 질투도 많고. 왜? 나는 그냥 내 주관대로만 가니까. 옆도 보고 저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응?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딸은 그런 걸 조금 내려놔야 돼. 너무 이렇게 반듯하게 가려고 그러면은 그렇잖아. 부러져. 그렇게 가면. 그래서 성격적인 거나 이게 아버지 닮았죠? 닮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엄마는 그래도 딸처럼 그렇게 아주 완벽주의자고 이러지는 그렇지. 않아. 좀 좀. 엄마는 좀 순한 데가 있어. 말하자면 예, 순한 데가 있고 맞아. 딸은 독하고. 어?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하자면 네. 엄마는 그냥 이렇게도 하고 남도 배려도 할줄 알고 조금 둥글둥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랬잖아.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체벌도 했었잖아. 손바닥도 때리고 이렇게 했잖아. 옛날 같았으면 많이 맞았을 거야, 애들이. 그 정도야.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듣게끔 해야 돼. 여기 딸 같은 경우에는. 그치? 응? 응? 그 체벌이 없어져서 그렇지, 그지? 말하자면 이딸 사주가 남을 이렇게 다독여주고 해줘야 돼. 근데 뭐 아이들을 좋아한다든지, 어린이집 교사면 아이들을 좋아한다든지, 뭐 어린이집 교사 맞지? 네. 어? 그러면 좋아한다든지, 애들은 좋아하지만 나는 선생이야. 본인은. 그치? 나는 선생이다 보니 어떤 권위의식도 있단 말이야. 본인이. 그걸 아주 배제하고 그냥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좋은 선생님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그 어떤 권위의식이 있어, 본인한테는. 응. 그래서 본인이 이 직업이 좋다라면, 지가 본인이 지금 이게 만족하고 하다면, 나중에 엄마하고 해서 사업을 하세요. 같이? 네. 같이 하셔야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 엄마는 2022년도에부터 엄마한테는 문서가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말았다 이러는 형국이야. 엄마가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걸로 보여. 제가 그냥 잘못 잡아요, 그런 그쵸? 것 엄마가 마음을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딱 어떤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엄마가 딱 해야 돼. 해야 돼. 시기적으로 또 맞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딸하고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문서를. 이쪽 계통으로 아니면 이쪽 계통. 이쪽 계통으로. 그렇죠. 다른 거를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그래야 딸하고 하지. 지금까지 엄마가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장사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못해요. 엄마가 해서 돈을 벌고 가능성 있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업을 해서 딸하고 같이 한다. 아. 어차피 엄마하고 딸하고 붙어 있어야 돼. 지금 따로따로 있어도, 응? 같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같이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어차피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는 문서를 잡으셔야 돼. 응? 문서를 잡아서, 애들 가르치는 일로 해서 하든지, 그걸 학원이죠, 학원. 뭐 어린이집이 됐든, 이걸 차리셔야 돼. 그거 마음을 못 잡겠어요? 왜? 잘 예.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또 낮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이게 돈이잖아. 염려도 되고, 돈을 벌수 있나 없나잖아. 그런 그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벌수 생각을 하다 있어요. 보니까. 그게,
코로나 시절에 다 어려웠잖아요. 네. 지금은 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다 어려운 맞아요. 시기이긴 해요. 하지만 그 시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그 시절에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못 번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작용이 되냐면 운이에요. 내 운. 내 운이 문서를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었나. 어? 또 안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하게 되면 힘들죠, 엄마가. 아무래도 그죠. 근데 엄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걸 얘기를 찝어대 준 거예요. 엄마가 아까 막가른 어떤 그런 저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네. 맞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뭐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제 아이는 이제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권유를 좀 많이 받았긴 했었거든요. 같이 하면 엄마 좋겠다. 얘기했어요. 했어요. 얘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왜냐면 갈팡질팡한다고 그러잖아. 아까 선생님 그치? 엄마가 지금 이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 해서 망할까 봐. 해서 잘못될까 봐. 그치? 근데 오늘 점을 보는데 답이 뭐라고 그래?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해서 문서 잡아서 하시라고. 그럼 다른 뭐 직원을 두고 하는 것보다 딸하고 있으면 훨씬 낫죠. 낫죠. 예를 들어서 엄마의 부족한 점이 얘한테는 있어요. 얘한테는. 얘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냐 아니냐. 어? 너는 딱 논리적이고 엄마는 또 이렇게 저렇게 감정도 섞여 있고 이런 생각도 들어 있고 이런다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여 얘기는 그래요. 나이가 어려도. 그래서 엄마가 하시다가 안 해도 얘는 해야 돼요. 이 딸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사는 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그쪽으로다가 네가 명예로도 살 수는 있다라는 거지. 어거지로 네가 하기 싫은 공부를 내가 하라고 할 수는 없잖니. 나라밥은 모르겠고 대학원 생각은 있었어. 그렇지. 그것도 나중에 교수가 되고 하면은 나라밥 아니니. 그렇지. 그렇지. 이제 제가 또 하라고 했었거든요. 대학원 다닐 수 있으면 다녔으면 좋겠다.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직장 다니면서 야간도 하고 다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 마라. 그냥 여기서 네가 딱 끊기면 네가 공부를 안 하면은 너는 여기서 딱 끊기는 거야.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럼 네 사주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나랏밥을 먹는다 이런다는 거는 네 사주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야. 높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엄마는 문서를 잡으시고. 문서가 이쪽 말고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어떤 거지? 뭐 집 같은 거나 뭐. 그거는 뭐 남편한테도 있고 뭐 가족에게도 있고 하면은 상관없죠. 있어요. 47부터 엄마가 작년에 47대부터 나한테 어떤 문서 운이나 이런 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서 가지고. 아 모르지 엄마는. 내가 점을 쳐주는 거니까 그 문서 운이 엄마가 들었는데 엄마는 그냥 마음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거지. 나한테 그런 운이 들었나 어쨌는가를 몰랐다는 거잖아. 그쵸? 네. 근데 그런 운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다 각기 직성이 있어요. 직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이때까지 생각을 안 했다라면 엄마가 자꾸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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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생각이 더 프로테이지가 높아가죠. 그래 딱 하자. 이거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야. 엄마가 너무 생각이 많아버리니까. 생각이 많아요 제가. 생각이 많아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 이제 말하자면 불안하고 불안한 거잖아. 네. 사실 그런 불안한 거지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할지 안 할지는 엄마가 모르겠잖아.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문서를 잡아서 한다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서운이 들었다라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하란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근데 내가 엄마한테 보는 점은 엄마는 문서를 잡고 딸하고 같이 사업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계속 공부를 더 해나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것 때문에 오셨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배우자 때문에 뭐 남편 늦지도 않았잖아. 남편 왜? 응? 다퉈서? 다퉜다기보다는 성향이나 이런 게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자꾸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뭐 하루 이틀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 그런 것도 생각도 있긴 들었어요. 응? 여러 왜 많이 사업하시고 헤어지세요 그러면. 사업 차려놓고 왜 배우자하고 이때까지 엄마가 살면서 마음고생도 하고 고집도 못 걷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빠 같은 근성이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대주 이거 저기 나이나 뭐 이런 걸 안 넣었어도 대주가 자기 고집적이고 대주도 분명히 이 권위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남편이 그죠? 내가 가부장적인 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해요 내가 봤을 때 그쵸? 나를 보면 아빠가 보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는 어찌 보면 남편을 비율을 맞춰주고 이때까지 살아오는 거야. 내가 없어. 내가. 남편하고 나를 봤을 때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걸 하면 이게 꽝 소리부터 나니까. 엄마가 피해가는 거지. 다투기 싫고 싸움하기 싫고 말 걸기 싫으니까 엄마는 그저 피해가기만 하는 거고 남편은 그게 그래 나는 나지. 엄마가 그냥 피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 나는 나야 그러니까 너네는 따라오면 돼 이건 거죠 그러니 엄마가 여기 가슴이 답답하죠 항상 얹혀 있는 것 같고 체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는 거야 나 원래 이혼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아까 이혼하라는 말이 툭 튀어나갔고 내가 담을 수도 없는 말인데 네. 그거는 그만큼 엄마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응? 딸도 아빠를 봤을 때 불만이 많다라는 거지. 근데 너는 아빠를 딱 닮았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아빠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성격. 내가 다다라는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해야 돼. 내가 좀 유하게도 변하고 그렇지. 옆도 보고 해야 돼. 세상에 나 혼자 사는 독불장군은 없어. 근데 너희 아빠는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참고 살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참고 살겠다라고 하면 사셔야 되고 그게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더 이상은 내가 못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됐든 엄마가 선택을 하셔야죠. 근데 너무 답답해. 응? 어떻게 여기가 맨날 체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요. 밖에 나와 있는 게 편하단 얘기야.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맞아요. 어? 네. 얼굴 분명.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안 바뀌어요. 누가? 그 대주가. 아, 대주가. 대주가 조금 바뀌고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조금 바뀔 테니 조금 이때까지 참고 살았으니 참고 살아보세요 라고 할 텐데 그 대주는 안 바뀌어요. 제가 생각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어요. 이혼도 안 해줘요. 문제는. 이렇게 엄마가 예를 들어 정말 해야 되겠다라면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이게 막 뒤집어 퍼져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엄마 이 속에 있는 거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옛날 엄마들은 참고 살았어요. 자식 때문에도. 근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참고 살아요? 할 얘기는 하시라는 거야. 병생겨. 네. 병생겨. 어? 나중에 저기 뭐야. 저승으로 가서도 남편은 나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돼버려. 왼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풀고 살아야 될 거는 풀고 사세요. 남편한테 할 소리는 하세요. 시끄러워도 애들 다 컸잖아. 네. 애들이 엄마 이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빠를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서 풀고 사는 방법을 해야지. 안 그러면 병나. 이제 그 이 가슴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두통으로 올라오고 막 이래. 어? 그러면 엄마가 또 가면서 자신감도 잃어요. 살아가면 자존감도 잃고 떨어지고. 맞아, 자꾸 자존감이 잃고 있어요. 그죠? 네. 남편한테 되게 눌리고 살으니까. 어?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잖아, 엄마가 살아가는데. 네. 그러니까, 대드세요. 그냥. 한번 날 잡자 해서 대드세요. 그래서 내가 할 소리는 당연하게 하세요. 하시고.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 소리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뭐 기대도 기대조차도 안 해요 왜냐면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할 소리는 나도 하고 살자 나도 우리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나도 귀한 딸이었다 네. 시집 온 거지 너한테 시집 온 건데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귀한 딸이었다 하세요 그걸 왜 못해요 꼭 이혼이 답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나면 왜, 쥐도 뭐, 코너에 벌면 고양이를 문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깜짝 놀랄 수는 있지.
남편이. 저 이때까지 군소리 안 하다가 저기 미쳤나? 이러긴 하겠지. 하지만 뜨끔은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어떤 방법이 됐든, 조용히 얘기를 하든, 싸움이 됐든 뭔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사람이잖아. 그죠? 네. 자식 난 부모고. 그러면 자기도 뜨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바보 같고 멍충이 같았는데, 그게 아니네. 엄마, 그 사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엄마가. 그냥 따라만 하고, 그냥 뒤로 쳐지고 말 안 하고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 물론 변하진 않아. 사주팔자가 있으니까. 변하진 않지만, 엄마가 내가 할 거는 하란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확 바뀌진 않지만, 어느 정도 태도가 바뀐다든지, 엄마를 무시하는 어떤 성향이 바뀌든지, 이렇게 조금은, 약간은 조금씩 변해갈 거 아니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네가 엄마 화이팅 좀 해줘라. 네. 너무 아빠가 그러면 엄마도 할 얘기 해 하고 옆에서 자꾸 이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엄마가 그러다가 이제 50줄에 들어서지 않니? 그러면 우울증이 와. 너희 엄마가. 아버지한테 눌려 살고 이랬던 것이 나이가 오고 갱년기가 겹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그 우울증이 분명히 와. 그럼 그때 돼서 너희 엄마는 이 삶이 무기력해져. 엄마가 굉장히 활동적이지 않아, 너희 엄마가. 그쵸? 응? 활동적이지가 않은데. 활동적이라는 거 밖에서 일을 하잖아. 집에서 살림하고 가만히 있는 여자가 아니잖아. 네. 어쨌든 밖으로 나돌아야 되는 사주잖아. 네. 근데 그래야 되는 사주가 밖에 안 나간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런다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거는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안 나가고 그렇게 바뀐다고. 엄마가 밖으로 나가서 돈도 벌려고 그러고 사람도 만나려고 하고 그걸 활동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피폐되지. 그냥 우울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안 하려면, 내가 얘기한 대로, 그게 처방이에요, 엄마들. 처방. 얘기를 하세요. 여기 있는 거를 조금 터뜨리세요. 다 시원하게 안 되더라도, 한 번쯤은 엄마가 그렇게 대드세요. 응? 그래야, 아, 뜨거 해, 그 양반이.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볼 거 있으세요? 혹시 남편이 바람 피나요? 아우, 누가 그 성격이, 어떤 여자가 그 성격 좋다고 만나. 아니, 지금 저게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혹시나. 바람 안 펴. 안 펴? 반지는 뭐지? 응? 아니, 반지를 봤다 그래가지고. 바람 안 펴. 반지를 평생 안 끼던 사람인데, 저는 못 보고, 얘는 이제 봤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반지 아니야. 아니, 뭐 반지 진짜 안 껴요. 안 껴, 자기 반지잖아. 아빠 반지잖아. 아니, 원래 반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커플링 했다는 얘기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응? 어? 그래서. 줘봐봐, 남자 사주. 바람은 필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밀양박 씨예요? 네. 응? 네. 밀양박 씨면 조금 그런 건 있네. 한량기질도 좀 있고. 응? 그게 있기는 있어. 아예 없지는 않아. 근데 어떤 여자가 이 사람한테 붙어서 오래 가지를 못해. 어? 바람이 나갖고 딴 살림 차리고 어떤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남편하고 살자고 이거 못해. 못해. 엄마가 살아봐서 알잖아. 그럼 뭐 엄마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다른 여자면 내 남편 진짜 좋아하겠다. 존경을 받고 살겠다. 이 생각 들어요? 어떤 여자가 와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나같이 고생하겠다.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네. 바람 못 펴. 예를 들어서 혼자 있어서 뭐 응? 뭐 이렇게 조금 뭐 친구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네. 질려서 도망가지. 절대 그거 없어. 알겠습니다. 아시겠지? 네. 아니 징그러 죽겠는데 나한테 바람 피라고 했다. 바람 피고 저기 뭐 이혼하자고. 그거 엄마도 그 애증이 있는가 보네 남편한테. 아니 없어요. 없는데 무슨 바람을 피거나. 없어. 그지? 없어. 아니 그게 없으면 그게 그치 그게 없으면 어 바람을 피든가 말든가 그런가요? 그럼 챙겨요. 그치? 안쓰러운 게 또 챙기는 거지. 어머 봐봐 이러니까 그래 나
그러니까 딸이 화이팅을 못 해주는 거구나. 엄마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 자갈이가 또 약해가지고 또 그래 놓으니까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저기서 공부해 너는. 네. 엄마는 사업 저기 해서 차려서 하세요. 나라 돈 갖다 쓸 수 있는 거면 하세요. 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엄마한테 좀 자신감을 조금 넣어드려라. 네. 그치? 혼자 아기 엄마가 버겁고 이래서 그러니까 네가 조금 옆에서 그렇게 해줘. 그러면은 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